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목동에 있는 목동 솔리스타라는 오피스텔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준공이 다 났기 때문에 입주가 바로 가능하고요. 지하철 5호선 목동역에서 한 500m에서 한 7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직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갭 투자로서도 좋고요. 실거주로도 좋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제 다른 각도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에 왔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목동 솔리스타가 여기 있습니다. 위치가. 그리고 목동역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목동 솔리스타 바로 요 뒤쪽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강북 횡단선 목동 사거리역이라는 여기 하나 더 생깁니다. 생길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중간에 딱 걸쳐 있는.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되는 목동 솔리스타는 당연히 집값 상승이 이제 올라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목동 솔리스타는 주변이 말 그대로 목동이 학군이 되게 좋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진명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양정고등학교, 한가랑고등학교, 강서고등학교 등 세칭 서울에서 명문고라는 곳. 여기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제 그 재래시장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7단지 아파트가 있고 반경 1km 이내로 굉장히 또 생활 인프라가 탄탄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뒤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시면 이게 목사동입니다. 목사동이 지금 재개발 뭐 재건축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들이 이제 이주할 때는 당연히 이제 여기 이주 수요가 이제 많아지겠죠.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목동 솔리스타는 갭 투자나 아니면은 실거주로도 좋다고 제가 봅니다. 현재 월세는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니트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목동 솔리스타 투룸 샘플하우스에 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딱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보시면은 이렇게 통창이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저쪽이 봉제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 위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을 보면은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이제 일하기 편하게 이제 기역자 동선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싱크홀이 있고 이제 그 전자레인지가 있고 빌트인 시스템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게 냉장고입니다. 지금 이게 냉장고. 밑에가 이제 냉동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도 보시면은 이렇게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안방에서도 통창이 있어가지고 저기 보이는 봉제산이 보이네요. 봉제산이 보여가지고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보일러실. 그리고 이제 거실에 이제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욕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욕실은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바로 이제 건식 세면대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좌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가 쳐진 샤워부스가 있고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방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굉장히 깊이가 깊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에어드레서. 요즘에 그 어디나 필수라는 에어드레서. 그리고 이제 현관 입구에는 이렇게 신발장. 신발장이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목동 솔리스타. 거실에서 보면 뷰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 부유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부유분이 되게 좋은 게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층과 좋은 호수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